매매를 안 하고 증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증여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시니까 증여를 더 많이. 부모님이 네. 자식한테 부동산을 양도를 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사실 인생을 맘껏 누려봐. 안녕하세요. 오늘 복마마 유튜브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요. 우리 차지연 세무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세무 강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이고 이번 증여세 그리고 2020년도에 도래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좀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양수나 양도를 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 싶어서요. 네, 있죠. 당연히 네, 네.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5, 60대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내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3자 진짜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양도를 하진 않아요. 네. 증여를 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내 자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 약간은 네.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은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네. 부동산을 이렇게 네. 양도를 해요.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네.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10억 원짜리의 부동산을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가대로 주고 싶진 않죠. 그렇죠. 조금 싸게? 네. 싸게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3억 원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법을 아예 모르시는 경우 그냥 내가 3억 원에 주고 싶으니까 3억 원에 양도소득세 계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이런 점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내가 제3자한테 10억 원짜리 주택을 10억 원에 팔지 3억 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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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내가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이게 시가의 30%를 차감을 한 10억 원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7억 원이 되겠죠? 예. 7억 원 까지는 내가 할인을 해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아 30%는 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가의 30%를 초과한 가격을 더 다운시켜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증여세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억짜리를 7억까지는 해도 되는 네. 그런 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5억에 판다거나 그쵸. 이러면은 그 20% 나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5억 원 이렇게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반값에? 그럼, 네 반값에 자녀한테 팔았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구입하고 가격을 지불한다라고 하면은 70% 그러니까 한 7억 원이겠죠? 네. 그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5억 원에 지불을 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7억 원과 5억 원의 사이인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네.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을지언정 네.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증여세는 누가 묻는 거예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네. 증여받은 자 누구죠? 자녀. 그렇죠. 일단 세금에 대해서는 이 소득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리고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부모가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게 10%에서 50% 내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부담이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따라서 좀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저희 세무사에서도 네. 그냥 어떤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요 혹은 네. 양도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냥 양도라고 칩시다. 네. 그런데 이 양도 조금은 싸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을 문의 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저 입장에서는 한 시가가 10억 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의 30%를 차감을 한 7억 원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니까 7억 원에 양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증여로 넘기는 게 좋은 건지 자녀한테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계약을 해서 매매로 넘기는 게 더 어떤 게 세금이 더 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가요? 만약에 10억짜리를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증여가 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아셨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매매로 양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증여로 하시는 게 약간은 세금 혜택이 더 괜찮다라고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인데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고가로 넘겼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자식이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여유가 네. 있으니까 용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돈을 그냥 드리면은 그냥 뭐하니까 건물 하나 명의 넘기는 셈 치고 용돈 받는 셈 치고 하면서 고가로 넘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주의점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부모님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양도를 하는 건데 네.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네. 또 10억 네. 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15억 원에 내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저가 양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가 양도의 경우에도 네.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 어떤 그게 문제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네. 이것도 30%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10억 원이죠. 이게 30% 더 붙인다 하더라도 13억 원 이내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15억 원에 양수를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10억짜리인데 13억까지는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자녀한테 넘겨도 자녀가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걸 적게 내겠네요. 그렇죠. 취득가액이 더 높아지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에 넘긴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이래도 저래도 자녀들한테 참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나가게 하려고 다들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양도 양수를 하셨을 때 그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시가를 초과해가지고 내가 15억 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30%까지 인정해주니까 13억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초과가 2억이 됐죠? 예, 예. 2억이 됐어요. 그 2억 원에 대해가지고 부모님이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겠고 예. 그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 부동산 부동산을 나중에 팔 목적으로 고가 취득을 하는 건데 그게 약간 야불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15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건물의 시가 10억 원을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조금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전세가 한 5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갭 투자를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전세 끼고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금은 시가 10억이고 전세는 5억이 들어있으면 한 차액이 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자녀들한테 또 넘겨주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세를 끼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이것도 증여세나 이런 거를 다 내야 되나요? 해당 건물을 이렇게 네. 명의 이전을 하는 거니까 양도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10억 원짜리 주택을 네. 지금 5억 원이 대출이 껴있는 보증금이 껴있는 상태에서 지금 양도를 하는 케이스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느냐. 내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받았어도 이게 사실상 증여받은 가액은 그 부담부 증여로 인한 뭐 예. 보증금 혹은 대출을 차감을 예. 한 5억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예. 예.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차액인 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10억 원짜리 예. 주택을 넘기긴 했지만은 사실상 예. 그 안에는 이 5억 원짜리 부채를 가족한테 내 자녀한테 넘긴 거예요.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왜냐면은 내가 해당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니까 그쵸.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본인의 돈 100% 들여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다 대출을 끼거나 전세를 네. 끼거나 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게 상환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넘긴다고 하면은 네. 이거 두 가지 세금 문제가 네. 반드시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증여니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부담부 증여니까 일반인 분들은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안에는 네. 부채가 이동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두 가지 세금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증여세도 내야 되고 또 양도세도 내야 된다. 네, 맞아요. 이 말씀이신 거죠. 보통은 이제 증여를 그럼 자녀가 이제 받은 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5억 원짜리 보증금을 낀 건물 주택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5억 원 보증금 대출분에 대해 가지고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분들은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로서 생활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이게 다 증여로 된다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건물에 보증금이 껴있다고 하면은 그 보증금 자녀분이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이나 전세 자금도 자녀에게 다 증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자녀가 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잘 넘어가면 되는데 혹시라도 밝혀지면 세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부담금 증여 신고가 들어오면은 네. 세무서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한번 훑어봐요. 이 자녀가 그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본인의 자금으로 지금 꼬박꼬박 상환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 이렇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가 들어가면은 네. 이게 내가 신고서를 넣음으로 인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님이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첨부서류를 어떤 걸 넣었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 서류가 약간 부족한데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오거든요. 오, 그래요. 엄마마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즘에 세금 때문에 정말 엄청 많이들 예민하셔가지고 매매를 안 하고 증여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매매보다는 증여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하시니까 증여를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아까 세무사님 말씀대로 증여가 더 유리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이제 받고 나서 주의해야 될 상황에서 채무를 말하자면 전세자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상환한 사실을 내가 이제 증여받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계약서 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의 통장에서 간 거? 돈이 나갔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걸 다 이제 확인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 요즘 TV에서 뉴스로도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의 제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걸 세무사님한테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27살 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인데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주택을 다가구나 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로 해서 한 20채 이상을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다 전세가 껴져 있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게 된 거죠. 그렇죠. 종부세가 1억 8천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27살 먹은 청년은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하면은 그리고 뭐 집을 팔지도 못했으니까 돈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갑자기 그 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보증금 올려달라 할 수도 없고 나 종부세 내야 되니까 올려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막 엄청 답답한 거죠.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집도 안 팔리고 저 사람 입장이 되게 난처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세무사님 같은 면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상속받은 재산하고 부채를 예, 예. 비교를 해봐요. 예. 내가 총 자산이 받는 게 10억 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부채가 11억 원.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요. 많으면. 그렇죠. 상속은 네.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부채도 같이 받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비교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그 건물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안 팔린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한 6개월 이내에는 이거 상속 포기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부채를 상속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권리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세무사나 혹은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채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렇죠. 포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매해마다 재산세도 내야 되지 종부세도 내야 되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하나씩 뭐 잘 팔리면 다행인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고지서를 받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아닌데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네. 인상된 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지목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겠죠. 토지로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냥 어느 정도 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냥 이거 팔아치워서 현금화 시키지 그렇게 양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근데 이게 요즘 약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세율이라든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세금 혜택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토지를 예전에는
투기용으로 사두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전을 샀는데 거기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더 혜택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많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비상용 토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세율의 10%만 중과가 돼가지고 네. 세금을 납부하게 됐는데 네. 그 기본 세율의 10%가 아니라 10% 더 붙였어요. 아, 기본 더 붙였어요? 세율의 20%가 중과가 돼가지고 신고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 앞으로는 그렇게 10%가 더 붙어서 세금을 더 내시게 되는구나. 네. 10%는 사실상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해당 토지 혹은 부동산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많죠. 그럴 경우에는 한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았어요. 예, 그렇죠. 네,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22년도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오래 갖고 있을 때 세금 혜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에 샀는데 얘가 오래 갖고 있으면 10만원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되겠네요. 그건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런 정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게 주택을 제외한 내가 토지를 단기간 이내, 단기간이라고 네. 하면은 2년 이내예요. 예, 2년 이내. 2년은 그 사이에 네. 엄청 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빨리 팔아치고 싶어요. 1년 이내 팔면은 50%, 그다음에 50%. 1년에서 네. 2년 이내 팔면은 40%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의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올랐어요. 각각 20% 올라가지고 1년 이내라고 하면은 70%. 1년에서 2년 이내 보유하다 팔면은 또 60%. 60%. 아, 대단하죠. 이거. 대단하죠. 이 집을 1억에 샀는데 2억으로 올랐어. 1억을 벌었는데 그러면은 7천만 원을 세금 내고 난 3천만 원만 가지네요. 맞아요. 그 예전에는 사실 경매로도 단타라고 해가지고 네. 낙찰 받아서 바로 이렇게 50% 세금 물더라도 어쨌든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쵸. 해서 많이들 하셨는데 가져가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네, 그 이득을 모두 지금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국가가 다 가져가네요. 네, 지금 이 부동산 그 세금 정책이 진짜 출구 없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절세 방안 혹은 플랜을 짜가지고 약간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이게 1세대 1주택 혹은 1세대 2주택까지는 그래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이상부터는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절세를 해드리고 싶어도 절세를 할 수가 없는 지금. 네, 지금 그럼, 다 막혔어요. 아, 다 막힌 상황. 답답합니다. 저도 이제 70%로 할 때는 야 이건 진짜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집을 사게 되면 물론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처음에 집 살 때 취득세나 이런 것들도 약간 다 포함돼서 이제 감면을 조금 받기는 하지만 1억에 사서 2억으로 올라서 1억을 내가 이제 돈을 벌었을 때 얘기지만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단타로 파시고 하셨던 분들은 보통 그냥 몇 천만 원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몇 천만 원 버는데 70%를 세금을 내면 할 이유가 사실 좀 그치. 맞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또 이제 말씀해 주실 게 또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네. 양도소득세율 올라가고 뭐 네. 장기 보유 뭐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네. 그 기준 금액 9억 원 이하짜리라고 하면은 비과세였죠. 네. 예, 그런데 예, 예. 요즘 그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네. 9억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예정 금액이라고 봐가지고 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게 그나마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약간은 숨통이 트일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야, 경기도도 한 10억대가 거의 다 되고 맞아요. 서울은 뭐 15억대, 20억대가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건을 좀 올려서 완화를 해줄 필요는 있어서 내년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과세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1주택자들한테는 조금은 혜택이 더 늘어난 거긴 하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약간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9억 원에서 12억 사이였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양도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아, 딱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걸 팔아도 비과세라고 하니까 엄청난 혜택인 것이겠죠. 세금 혜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기는 팔았는데 또 살라고 보니까 어차피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그렇죠.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2022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님께 여쭤봤는데 세무사로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추가하고자 하는 곳은 강연 쪽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거 그리고 네, 말을 네. 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 그래요? 아, 네.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강약이 딱딱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 톤이. 나는 근데 세무사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맨날 주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하는 세무사님 그거 조금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우리 세무사님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강연인 거예요?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기초적인 세금 상식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좋네요. 세금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양도소득세, 그렇죠. 중과세 이런 단어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금이라는 거를 일반인 분들이 알아가기 쉽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맞아요. 최근에 이제 명동을 갔었는데 두 집 건너 한나가 다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놀랬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네.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차지현 세무사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도 혹시 유튜브를 하고 계시나요? 학고방이긴 하지만은 네, 약간은 네, 네. 구독자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 어떤 유튜브이신지 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궁금한 거 여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증여도 마찬가지고 상속도 마찬가지고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등기치기 이전에 오세요. 항상 뭘 좀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 계약서 쓰고 아니, 계약서 썼다는 거는 이미 다 확정돼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절세 플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를 또 우리 세무사님이 딱 짚어주시네. 이게 1세대 2주택 그거 굉장히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국가에서도 아직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자, 그 잔금일자를 못 맞춰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잘 들으셨죠? 물어보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세금을 잘 몰랐을 때 하루 차이로 제가 주택을 구매하는 바람에 비과세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 차이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세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차지영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증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차지연 세무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